오늘 특히나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더 기대가 되거든요. 이 순위를 보고 오니까는 어떤 거 보십니까? 사실 이제 로봇을 들고 올려다가 AI를 들고 왔습니다. 네. 네. AI가 또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3주 정도 쉬다가 전거레일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셀바스 AI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이런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사실 뭐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뭐 잭슨 황,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이제 CEO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챗GPT 쪽은 뭐 혁명이다, 와이폰 이후에 이런 변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서의 이런 추가적인 챗GPT라든지 AI 관련된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케이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또 후발적인 AI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오늘 좀 마이크론 좋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AI 쪽에 도움을 줄 것이고요. 최근에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 AI 영향받아서 메타버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또 이제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AI 관련주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AI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고, 말씀하셨던 셀바스 AI 쪽으로도 외국인들 그탑 랭킹 안에 네, 들어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수급이 좀 따라주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주가 탄력은 좋을 것 같은데, 종목 어떤 거 보십니까? 브리지텍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대장주로는 뭐 셀바스 AI가 어제 제일 강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본 이유는 일단 연구개발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영상인식부터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고요. 또 사업의 구조가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아서 구독경제화가 잘 되어 있고 3년 연속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단이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약간의 미래지향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이제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좀잘안 나오면 이제 특히나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뭐 바이오 쪽을 봤을 때 굉장히 뭐 이런 자금 차입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몇년 동안 무차입 경영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대규모 물량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 무난한 사업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AI라든지 이런 영상인식 기술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좀 보시게 됐을 때 사실 셀바스 AI랑 차트 모습이 완전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쉬다가 브리지텍은 약간의 좀 봉이 지금 짧게 보이시는데 그래도 전거래량 12%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셀바스 AI 보시면 저 똑같은 그림에 봉이 조금 더 크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AI 쪽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엔 순환매 기조가 빨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충분히 대안주로도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 전략은 전거래 이제 막판에 3시 이제 전후로 해서 좀 눌렸기 때문에 저는 뭐 시초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미국장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좀 불안하신 분들은 2% 정도 조금의 하락이 나오면 그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15,500원 드리겠는데 사실 뭐 16,130원이 고점인데 저거 충분히 좀 돌파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는 17,800원까지 충분히 상방 크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좀 러프하게 드릴 텐데 AI 쪽이 충분히 모멘텀이 많은 상황에서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라인 같은 게좀 넓게 1,400원 그리고 일정 이상 눌리게 됐을 때는 비중을 조금 확대해 보셔도 괜찮은 상태인 것 같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리지텍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정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